사망실로 넘어가 볼게요. 1시 30분 사망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SOS는 시장의 SOS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급등급락, 변동성, 극심이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또 차장님 만나자마자 저 좀 달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라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급등급락 계속 변동성이 컸거든요. 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네. 단기적으로 문제가 촉발된 거는 결국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 갑작스러운 네. 상승이죠. 급등을 했는데 1.4%까지도 사실은 버겁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1.6%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1.48%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홍콩의 증권거래세 이슈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동반 네. 하락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 어제는 오히려 또 파월 의장이 발언이 이틀 동안 되게 양호하게 좋게 시장 우호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미국 국채 금리가 1.6%까지 올라갔던 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세금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 뭐 연준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믿질 않는 거죠. 예, 뭐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바꾸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그런 의심이 있고요. 여전히 근데 그것도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나스닥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지수 자체도 좀 부담스럽고 주가가 종목별로도 많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가 이런 빌미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우리가 이전 코스피가 1400선까지 내려갔던 거를 생각하고 그러고 오른 걸 감안하면 많이 오른 거에 비해 적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린 항상 최근의 계좌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치. 고점에서의 내 계좌를 봤고 그 이후에 지수가 떨어지고 계좌가 쪼그라드는 걸 봤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눈에 띄게 좀 선방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더 많이 빠진 업종을 좀 구분지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지수는 한 7주 정도를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3000포인트 아래로 가면 또 올렸다가 3100 근처 가면 또 빠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첫째 주 이후로 7주 연속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럼 올라와서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그나마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섹터일 텐데 뭐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자동차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기아랑 애플의 뭐 다시 협력 관계가 뭐 전기차는 지금 자율주행 차는 아니지만 차는 아니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이 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 협력이 되면서 이런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오히려 기아차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도 지금 사전 판매가 다 완료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뭐 아직 만들지도 않은 차가 다 팔린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은 뭐 아직은 여전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이런 뭐 친환경, 미래차 관련된 부품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오늘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아차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상황실에서 자세하게 떼어놓고 다뤄볼게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주 연속 조정장 박스권 장세입니다. 근데 많은 전망들이 3000선 위에서 계속 이렇게 좀 지루한 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세우는 게 좋을지 이건희 사장님의 전망 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 이제 개인적인 전망이긴 한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안정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이게 금리가 올라온 게 1.5% 1.6%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의 체력이 받쳐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채권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고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걸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수요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이런 상승한 금리에 어느 정도는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 정도 적어도 2주에서 길게 보면 4주까지도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1월 달에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저는 조정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짧으면 4주, 길면 8주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7주가 벌써 됐고 뭐 다음 주면 벌써 8주 채 접어드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결국엔 지금 보셔야 되는 지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가 조금 좀 안정되면서 좀 빠져줘야 사실은 오히려 좀 그 금리의 상승을 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WTI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10년물 금리를 좀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아 이제는 급등한다고 너무 신나하지도 말고 급락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잘 기준을 잡고 좀 무뎌져 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해 봤고요. 그럼 종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핫 특징 주로는 카카오가 있는데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됐어요.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오면서 시간에선 뭐 4%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오늘 시가도 흐름은 좋았지만 시장 때문에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저는 보고 왜 갑자기 액면 분할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부터 예정이 좀 되어 있었나요?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기업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 그 변화되는 게 없는 거고 단순히 이제 주식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 만약에 카카오를 한 주 사시려면 뭐 48만 원 가까이 이제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뭐 49만 원 가까이 있어야 한 주를 샀는데 이게 이제 한 주를 살 때 10만 원대로 떨어진다, 뭐 10만 원 안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5분의 1로 줄어들고. 숫자 뭐 주식 수량은 5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200만 원일 때 액면 분할했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을 좀 증가시켜 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주 10주를 살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쪼개서 뭐 사실은 뭐 90주, 95주 이렇게 쪼개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조금 뭐 거래가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액분 이슈 자체만으로 그러면 뭐 이게 좋냐 안 좋냐? 뭐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좀 가격이 싸면 네.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200만 원일 때 개인들이 접근을 못하다가 사실은 지금 5만 원대로 빠지면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액면 분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야지 더 잘 오르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액면 분할하고 나서부터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들의 좀 힘이 커지면서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을까요? 그건 아마 단기적인 수급의 쏠림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고요. 결국에는 네. 근데 카카오나 뭐 삼성전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느냐가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거를 뭐 단순히 지금 일시적으로 오늘도 보면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도 올랐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다 내려왔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건 단기 이슈로 한번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카카오의 일정, 뭐 사업 내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개인과 외국인과 뭐 기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다 뭐 개인들도 힘이 워낙 강해져서 지금은 뭐 거의 뭐 용호 쌍박이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들이 안 사줬다면 제가 볼 때는 2900 초반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심리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에 대한 가격 돌려 세워볼게요. 결국 기업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장님은 카카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상승을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처럼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분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액면가 100원인데 지금 그렇게 주가가 가 있는 거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0원으로 지금 쪼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 뭐 한 60만 원 액분을 했을 때 뭐 한 12만 원 정도겠죠. 이제 이거를 목표가를 정한다는 건 조금 약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카카오가 일정이 워낙 많고 자회사들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밸류를 얼만큼 더 줄 거냐의 싸움이다 보니까 뭐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당분간은 올해 내내 우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면 분할하신 목표 주가를 12만 원 제시했고요. 이제 분할 전 가격으로 목표 주가는 50만 원, 중장기 목표 주가 6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하면서 기아차가 네. 선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다시 애플카 기대 때문에 그러는데 애플카 협상이 우리는 몰라요. 끝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이 뉴스가 또 부각이 된 걸까요? 이제 뭐 저도 언론에서 다뤘길래 네.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기아차 갑자기 움직이길래 네. 봤더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기대감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 회사를 접촉하고 있다는 거는 뭐 비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게 뭐 대부분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애플이 접근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애플은 지금 뭐 자율주행차보다는 당장의 뭐 전기차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단거리를 주로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보면 그 길거리에 좀 문제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킥보잉. 예. 킥보드. 킥보드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좀 같이 좀 제휴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와봐야 아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애플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애플은 여전히 이제 본인들이 부족한 하드웨어를 누군가가 보충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하드웨어까지 다 지금 갖춰져 있는 회사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협업을 하려고 할 텐데 그중에 후보가 하나가 결국에는 뭐 기아차로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또 언급하는 게 재료 소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재료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분들이 그 가능성을 갖고서는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아차에 대한 가격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동차들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네. 같이 전략 세워주세요.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네. 한번 쭉 주요 종목들 차트를 보다가 기아차가 오늘 이제 좀 반등을 할 때가 될 자리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거 보고 있다가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뭐 60일선 뭐 이런 걸 계산한 게 아니라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애플카 때문에 올라갔던 가격 자체가 지금 한 7만 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이때 요 날이었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애플카 이슈로 사실은 거의 이제 뭐 10만 원을 돌파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다시 다 왔죠. 그럼 애플카 이슈 전까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펀더멘탈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온 건 애플카 이슈 때문에 오늘 또 올랐다. 애플 관련된 이슈로 올랐다라고 보는 건데 결국엔 이제 그 외에도 기아차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 지금 새로운 신차들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만 팔고 있는 SUV를 국내에서도 좀 팔아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실적단으로 봤을 때도 기아차는 지금 정도 가격은 좀 적당한 가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가 매수 분야 뭐 가능한 분이 아닐까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생각보다 요즘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부담 없이 조금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며 단기 목표 주가 9만 원, 중장기 1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버텨주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인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종목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HIV입니다. 100% 무상증자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결정 내용도 HLB 생명과학에도 해당되는 건데 그 공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한 주당 한 주를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이게 무상증자도 액분이랑 비슷해서 주식이 늘어나고 가격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지금 7만 원이면 3만 5천 원 줄어들고 주식 수는 두 배로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주식을 뭐 어떻게 보면 물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유통 주식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신약 허가 신청 뭐 NDA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뭐 이제 공시 관련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잘 견조하게 바닥에서 있다가 사실은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후반까지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주주 가치 제고, 환원 정책이 아니라 가치 제고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들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사에서 좀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다 충분히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보여주겠다. 또 회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거든요. HLB는 또 금융당국의 조사 관련해서 성실히 뭐 조사받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악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지 가격 전략도 세어보죠. 일단 뭐 내용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안 좋게 해석해서 빠졌다가 아 이게 오히려 이런 쪽으로는 좋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갔던 주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무상증자 발표의 의미는 그만큼 뭐 회사 측 입장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명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 금융당국 조사가 했는데 생각보다 별게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안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히려 급반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메디톡스가 최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급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 HLB 그럼 단기 반등 시에는 매도 의견 주시겠네요? 뭐 단기 반등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한 8만 원 선에서 반등 나올 때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는 이제 어차피 제자리로 찾아간다고 봤을 때는 10만 원 선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LB는 단기 목표 주가 8만 원, 그리고 중기 10만 원 제시해드렸지만 비중이 많다면 반등 시 매도하자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황실 전해드렸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